산타클라라 해방통일교회 쪽 북한에 속한 14개의 한인연합통일교회 여성교회에서 찬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은혜롭고 가장 밝고 예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남들 얘기 참석하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 빅빅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의 가정과 그리고 에베스의 이야기를 만남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고 하나님을 시시할 믿음 가운데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신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종이었던 에베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 발걸음이었는지 또 주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또 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때로는 몇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 혹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 이성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갈 대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는 신중히 생각하고 혹은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선물인데 그걸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그 표시를 주세요. 이러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중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데에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하는 것이 그저 소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국내 신학자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주의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주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일들도 있어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신중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얼마를 기다리지 못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10년 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냐면 결혼했더니 아버지를 그것도 닮았어요. 그래서 때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와 결혼. 그는 20년을 기다립니다. 기다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쌍둥이를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성경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대로 그냥 일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조급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나치게 행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하게 명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 너무 기다리는 데 있고 또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데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내 신학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이 미국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왔냐 하면 그와 같은 성경주의로 이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나 라고 할 만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어 갔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이러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짝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물을 주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도 기꺼이 내 요청에 따르고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탄 낙타에게까지도 스스로 자원해서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자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시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의 길에서 노상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동의해서 물을 내려서 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다음으로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처녀 리브가가 이제 자기 오라버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데 그의 인도하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4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통케함 혹은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군한다 혹은 번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힘없이 그 일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일을 통통함, 통통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통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통통함을 바라보게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또 계속 이어지는 이 종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명령과 사명을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제일 먼저 뭐 하죠? 기도. 일하기 전에 발걸음을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일하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일하는 중간에도 기도합니다. 그 여인을 만났더니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또 기도합니다.